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상등 건물 아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 건물은 총 4층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 두 칸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3룸이 이제 두 개씩 들어가 있고 제리의 주인 세대 있는 구조입니다. 총 7가구로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요.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서 보고 주변 한번 둘러보고 내역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이 건물은 1층 상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2층, 3층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건 없지만 내부에 어떤 느낌을 하고 있는 법도 이런 느낌만 봐도 요즘에는 뭐 시청자 하신 분들이 워낙 눈이 좋으셔서 아, 이 어떤 감성의 집이다 라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여기 용브릭 타일로 내부 마감을 했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색감과 참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마감을 해 두셨고요. 전체적으로 뭐 타일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여기 복도 쪽에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걱정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여기 2층에는요 3룸이 두 가구 들어가 있는데 한 가구는 1억 5천 전세, 한 가구는 80만원 월세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3층은 2층과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한 가구는 이제 월세 90만원, 한 가구는 이제 반전세 택으로 보증금 1억에 37만원 이렇게 월세 받고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배열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는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인테리어 또한 아주 고급지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월세 155만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부 다 만실이고요. 이 건물은 초기 나온 호가보다 무려 6억 가까이 절충이 되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3룸 4개, 주인 세대 총 7가구입니다. 대지는 212제곱미터, 건물은 393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64평이고요. 건물은 119평이지만 실건평은 약 14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연도는 2022년 11월 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약 한 7개월 정도 된 신축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초기 23억에서 현재 17억 3천으로 대출은 9억 7천,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3억 2천만원, 인수가 4억 4천이고요. 월수익은 522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 53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본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여기 동쪽으로 8m, 그리고 북쪽으로 8m, 그리고 8m 코너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 제리의 주인세대 4층 주인세대지 않습니까? 4층에서 남쪽으로는 수성 모시 위치해 있고요. 건물에서 동쪽으로는 대구에서 먹거리촌으로 유명한 뜨랑길이죠. 뜨랑길 먹거리촌을 바로 끼고 있는데 그 뜨랑길 먹거리촌에서 현재 이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라인이 바로 한 블럭 뒤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생활 여건은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도시철도 3호선까지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주인세대 거주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 새가 놓여져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쪽에 뜨랑길인데 이 앞까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랑길 나왔습니다. 뜨랑길은 도로변에 이렇게 죄다 이제 단층 아니면 뭐 2층, 3층 건물, 저층 건물들로 해서 대형 음식점,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여기가 바로 앞에 뜨랑길 삼거리입니다. 뜨랑길 삼거리 뒤쪽에 수성 호텔도 보이시죠? 그래, 그 앞쪽에는 수성 못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모금을 거주하시면서 수성 못 운동 다니시기도 좋고 각종 먹거리도 즐기기 좋은 입지입니다. 오늘 건물은 최신축 건물이고 초기 매매 가격보다 무려 6억이나 절충이 된 매물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